다 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엄태화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우토피아를 연출한 엄태화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얘기 빨리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탁 역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성 역을 연기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혜연을 연기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균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무대 안에서 좀 군상극을 보는 것 같은 약간 연극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촬영하실 때 좀 중점을 두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우분들도 좀 뭐 연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해진 예산 안에서 또 스케일은 커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를 보여주되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많이 고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뭔가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건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이 폭염의 날씨에 한겨울 옷을 입고 매일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모든 작품이 마찬가지지만 늘상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의 캐릭터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늘 가장 배우들에게는 힘들죠. 네, 마찬가지로 아마 다들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말 더위가 많이 힘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연기를 이 역할을 잘 표현하고자 받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딱히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보다 이제 아파트 세트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들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오히려 집중하는 데도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부분은 너무 동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명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자꾸만 박보영이 튀어나와서 그걸 좀 잠재우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옆에서 잘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네, 이어서 김선영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재밌게 찍었고요. 뭐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대지진이랑 강추위라는 재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세트장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몰입이 잘 되었고 선배님과 감독님께서 낯선 저를 많이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촬영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부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스텝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배우분들의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내가 준비가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압박감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좌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이용익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찍어주셔서 재밌게 잘 관람했고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예상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실제로 아파트 철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좀 본의 아니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감독님 그리고 뭐 배우분 중에 한 분 정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건 아니었고 아시겠지만 웹툰을 재밌게 봐서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을 재밌게 봐서 거기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웹툰에서 가장 중요했던 소재가 아파트라는 소재인데 그 아파트를 이 영화에 잘 담기 위해서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 문화적인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의 현실과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 7, 80년대 아파트라는 것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국의 버블 시대랑 맞물려서 그리고 되게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이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글쎄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연결되는 한국 사회를 다루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분께도 대표로 한 분 정도 답변을 요청 주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딱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지인들한테 새로 공개하는 영화가 뭐냐고 얘기해서 아 이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아파트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이 설정으로 시작이 영화가 된다 그랬더니 대뜸 묻는 게 어느 시공사냐고 어느 회사에서 지은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헤럴드 김다솔 기자인데요. 감독님하고 박지우 배우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 국제 영화제 초청 받으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소감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아파트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특수한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해외 관객들에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박지우 배우님 보니까 엔딩 크레딧에 마지막 이제 엔딩 나갈 때 아파트 부르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 속에서 이병헌 배우님도 부르셨지만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엔딩 크레딧을 다 못 보고 나와서 제 노래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시 때 이제 엄태아 감독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극 중에서 영탁이가 부른 거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모든 걸 다 잃고 공허하고 아련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혜원이가 불렀으면은 좀 더 여운이 남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최대한 제가 음치긴 한데 분위기를 잡아서 불러보았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아파트라는 것이 되게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좀 그 분들이 보기에 해외에서 보기에 좀 생소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여기 나오신 배우 캐릭터들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우선 우측 뒤편 먼저 마이크 전달드리고 손 들어주신 다른 기자님 다음 순서로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두 분이 부부 호흡을 펼치셨는데 그걸 보신 소감이 궁금하고 어떤 서로의 변해가는 모습이나 서로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좀 소감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감독님께서 저희에게 그 시사회 전에 특별한 레터를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직접 손글씨를 쓰셨는데 어떤 부분 이제 담고 싶으셨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을 촬영을 하고 정말 2년? 2년 만에 이제 보게 돼서 더 좀 신선하더라고요. 신선하고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제가 3자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것도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예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아쉬움과 약간 짠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희의 그 꽁냥꽁냥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에 만족하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꽁냥꽁냥한 작품으로 호흡을 맞춰서 또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두 배우분의 꽁냥꽁냥한 모습을 혹시 보고 싶으시면 극중에 민성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그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시면 이 재난 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꽁냥꽁냥하게 지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사 같은 거니까 영화를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쪽지를 쓴 것은 어쨌든 이 영화가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시려면 이 인물들의 어떤 뭐랄까 생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봐야. 더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언급 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네, 적어봤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배우 여섯 분들에게 공통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면은 좀 외부인들을 받아줄지 아니면 내칠지 좀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배우분들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비교를 해서 이 같은 위기에 놓인다면은 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실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가치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제일 처음 이병헌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투표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투표를 했으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냥 대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에 저였더라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고, 나중에 벌어질 문제들은 미처 생각 못하고, 저였다면 일단 받아주자는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저 역시도 일단 외부인 전에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받아들이자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투표하는 장면에서 저는 어떤 돌을 넣는지 보여주지 않고 표정만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감독님하고도 토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민성이는 어떤 색깔의 돌을 넣었을 것 같냐. 근데 그런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때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검은 돌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야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일은 또 그때 닥치면 또 해결 방향을 다시 찾아보자 하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보자는 명화처럼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기 전에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100% 확실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갈등이 많이 되네요. 아직 제 가치관을 정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캐릭터 혜원이랑 비교하자면 먼저 그 외부에서 집까지 못 찾아갈 것 같고요. 그 대지진 상황에서 길을 정말 못 찾을 것 같고, 만약에 잘 들어왔다고 치면은 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어쨌든 이게 외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스포적인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제가 혼자 남아있을 때랑 만약에 가족, 지켜야 될 가족이 있을 때랑 약간 좀 선택지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 상황이 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측 기자님께 먼저 순서 드리고 뒤에 손들어 주신 기자님께는 다음 순서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김보라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몇 가지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디스토피아인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지으신 결정적인 계기나 거기에 담긴 뜻이 좀 궁금하고요. 주요 촬영지가 어디서 주로 촬영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 엔딩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영화 러닝타임 내내 그 보여줬던 집단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다른 집단들이 나오면서 엔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엔딩에 담긴 좀 의미도 궁금하고, 상식적으로 이런 재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라 탓, 공권력, 나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다툼들이 안에서 벌어지는데, 누구도 이제 그런 외부의 힘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의 의미나 연출하신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은 일단 제가 이 아파트라는 소재를 처음 가져왔을 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의 아파트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하다가 박해천 선생님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게 됐고, 소설은 아니고 인문서적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의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지금의 아파트가 됐는지를 공부했고요. 그러다가 그 제목을 가제로 붙여놨었는데, 어쨌든 콘크리트라는 것은 아파트를 상징하고,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뭔가 행복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두 단어가 붙은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재밌었고 저희 영화에 더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으로 하게 됐고요. 그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책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 제 생각을 오프닝에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던 코리아 KBS 모던 코리아 거기 PD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오프닝에 그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짧게 보여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주요 촬영지가 어디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주요 촬영지는 연천의 어떤 넓은 공터를 찾아갔고 거기에 아파트 주차장과 한 3층 정도까지 되는 기역자 복도식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촬영을 했고 거기 소 농장이 옆에 있어서 소가 자주 울어갖고 그런 게 좀 촬영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엔딩에 등장하는 또 집단의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집단을 보여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거기가 어떤 너무 대안적인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화가 이렇게 그런 고난을 겪고 어떤 공간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토피아다라는 느낌이 들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다른 가능성 황궁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조금의 다른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명화라는 캐릭터랑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 명화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데 그게 어떤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래도 뭔가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설사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런 이렇게 좀 극한의 상황에 처할수록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마지막에 그 집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톤으로 생각해서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 주민이라 그런가 영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홍보차 나온 건 아니고요.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그 영화 보면서 중간에 이게 파시즘이 되게 무섭다. 이게 독재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문화 대혁명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탁이 어떻게 보면 독재 치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찍을 때 좀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바깥 풍경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면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레퍼런스가 있다면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 영탁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한 인물이었고 현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이 하지 못했던 어떤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재난 이후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게 권력욕이나 이런 게 바로 드러나는 인물이었는데 이병헌 배우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인물보다는 처음에는 그 정도 까지의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닌데 이런 뭔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아까 배우분들이 또 말씀하셨지만 그 선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들이 모여져서 영탁이라는 인물이 약간은 등 떠밀리듯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이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를 표현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긴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어떤 분량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어려워서 한 씬을 추가했거든요. 그 영탁이 잠깐 밖을 보다가 아파트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로 유공 배우님이 다 이 인물의 변화를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것 같고, 이게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깥 풍경을 연출하신 예. 아파트 바깥은 되게 많은 지진이 난 이제 사진들을 참고를 많이 했고, 그런 자료들은 되게 많아갖고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었고요. 레퍼런스가 된 것은 오히려 그런 사진들보다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처음에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톤은 약간 피카소 게르니카 같은 톤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잡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근데 다만 생각보다 조금 영화 무게감이 좀 있어서 여름 휴가철 영화로 잘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는데, 감독님 그런 고민, 그 개봉식에 대한 고민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폐차장 지날 때 고기 먹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은 좀 쎄하기도 하고 워킹데드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디스토피하면서도 좀 희망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이런 공동체의 형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인간성이라는 게 그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랄까요? 주제의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주제 제목에서도 그런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한 수밖에 없는 이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만드는 내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주제에 매몰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게 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선택들, 그리고 배우분들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다 보면은 무더위를 잊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의 의견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 명화 마지막 대사에서 했듯이 그 평범하다라는 것이 되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가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뭐 지금의 이 영화에서의 엔딩은 저렇게 끝나지만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라고 상상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의 김샛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배우 몇 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 작품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에 고립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드라마 해피니스를 많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봤을 땐 해피니스는 좀비랑 싸우기라도 하는 반면에 콘크리티는 집단 내에서의 문제점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두려고 했는지,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차별화는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현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나 배우분들의 연기 톤이나 의상 분장, 또 CG에서의 어떤 디테일도 다
가장 현실성 리얼함에 포커싱을 두고 작업을 했고 그 현실적인 것에서 오는 블랙 코미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재난이 벌어져도 이럴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 좀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차별점이 아닐까? 이 SF나 판타지가 아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분께도 답변 말씀 주셨는데요. 이병헌 씨와 박서준 씨께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선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은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극단적으로 선이거나 극단적인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식적인 선 안에서 선과 악이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게 적정선에서 조금씩 다르고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보통의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저는 이런 그 블랙 코미디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서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스릴감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게 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블랙 코미디의 색깔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화는 너무 오래간만이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어떤 비슷한 장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설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풀어가냐에 대한 차이로 작품이 많이 색깔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시나리오가 너무 빠르게 읽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아까 앞서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배우분들이었으면은 입주민은 저기 외부인은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을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찾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후토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생각도 알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영화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기자간담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은 김도윤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셨는지 개개인 한 분 한 분 다 감상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그리고 좋은 감상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선배님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면서 무더위에 촬영한 작품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기사 써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서 기자님들 쓰신 기사 잘 읽어볼게요. 기대할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사 찾아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잘 부탁드리고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 영화 촬영한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더라고요. 촬영을 할 때 당시에 그리고 뭐 민성이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쌓인 시간들이 오롯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영화를 보셨는데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뭐 리뷰를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면서 배우분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은 작품이고요. 영화 끝나고 쿠키 음악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